와, 크다, 크다. 우와. 야, 스틱 없어? 안녕하세요. 보스TV의 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안성. 안성에 서운산이라는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저 뒤에 한 명 오죠. 저 동생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들머리는 청룡사라는 절에서 출발을 해서, 2,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옆에 계곡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이시나? 안 보이네? 아,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계곡 물소리. 야, 이거 진짜 좋다. 완전 시원하고. 와. 자, 이렇게 작은 또랑이지만은 물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단풍나무. 와. 이정표가 부러졌어. 헐. 왠지 이쪽으로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이쪽으로? 그니까요. 어. 뭐야, 이게. 헐, 이거 어디 갔어, 근데? 아니, 세 개인데요? 여기, 여기, 여기. 세 개야? 여기 밑에도 있네. 근데 왜 흔적만 있어? 아, 은저감으로 해서 가라. 아. 원래 등산로가 따로 있는데, 녹색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로 돼 있었는데. 아, 네. 쉬십시오. 저희는 그럼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은저감. 우와. 되나?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뛰어! 아, 하늘 좋다. 아이고, 오늘 날씨 좋습니다. 아,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 크다, 크다. 우와. 야, 스틱 없어? 뱀 조심하세요. 겁나 크다, 야. 네? 나 무슨 뱀인지 모르겠네. 독사 같이, 살무사 같지는 않아. 방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 오, 나 뱀, 오. 크기 겁나 크다, 야. 여기서 0.9네. 청룡사 1.8. 2.7km네, 그럼. 지금 2.3 왔어요. 뭐 이렇게 많이 왔지? 자, 방금 저희가 뱀을 목격한 음저감이라는 작은 암자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산행길. 정상까지는 0.9km. 5월에 산은 참 푸릇푸릇하기 좋다. 제일 좋아, 이때가. 네, 어? 시원하고. 어. 시원하고, 그냥. 너무 좋네. 자, 이제, 아, 날벌레와 뱀, 기타 곤충들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뱀. 항상,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데 나무 이렇게 있으면 잘 몰라, 얘네들을. 아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 눈 안 좋은 사람은 큰일 났어요. 예전에는 산에 가다가 형수가 힘들다고 이제 배낭을 탁 내렸는데 그 밑에 뱀이 딱 있는지 그 자리에다 내려놓은 거야. 오. 그래서 이제 뱀의 시즌이 왔으니까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뱀이 어디, 작은데. 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틱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이제. 뱀을 이렇게 절로 치우고 이렇게 하려면, 네. 발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쫄리긴 쫄리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 모두 안전 백패킹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헬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좋네. 정상. 뭐야, 장사를 안 하나? 자, 소원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짠, 짠. 하, 소원산 정상. 산불 조심. 산지 정화. 정상에는 이렇게. 날씨가 오늘. 정말 꽝이다, 꽝. 547. 오늘 아침 여기서 일어났는데, 진짜 지네랑 같이 와서 지네랑. 이거 살아났냐?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야, 이거 바꿀까? 어다치라고? 아, 지금 여기 서운산 헬기장에 지금 도착을 해서 텐트 설치를 했고요. 한 세 팀 정도 오신 것 같아요. 한 팀은 여기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또 두 분이 또 한 팀 이렇게 와서 텐트 설치를 해서 지금 헬기장이 알록달록하게 텐트가 쳐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헬기장이 넓어가지고 여기는 자, 이렇게 헬기장에 텐트들이 쳐 있습니다. 으이씨. 자꾸 내려. 아, 좋다. 완전 좋아. 저기 네 명 한 팀이 또 왔어. 김치만 가지고 도착. 갑시다. 맛있어요, 여기 김치가 맛있어서. 백김치 한번 가져야 돼. 빨아가지고, 그 참기름 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밥도둑인데. 어우, 파김치 장난 아니야. 저도 형님, 요즘 많이 썼는데, 저는 진짜 먹여야 되지. 아, 너무 맛있어. 내가 배우고 싶어. 어? 아니, 솔직히 못 잡는 건데?
배우고 싶어. 근데 왜 오직 한 3만 그래. 에이 형이 그리 에이 좋다. 그렇지. 술만 과하게 안 먹는데. 서운사는 헬기장에서도 조망이 좀 괜찮고 정상에도 데크가 있는데 헬기장 넓이가 좀 규모가 있으니까는 아주 편하게 백패킹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 너무 좋고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근교에 계신 분들은 서운산 백패킹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네, 지금 아침 6시 40분이고요. 우리 들머리 청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서는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눈 뜨자마자 철수를 했는데 하늘은 좀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좀 바람은 안 부네요. 그래서 지금 다 내려와가지고 화장실 한번 들려서 일 좀 보고 근처 식당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일단 청룡사 여기서 올라가시면 올라갈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내려올 때는 한 35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